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담아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는 이곳은 다름 아닌 예프룬인입니다. 제가 예프룬 농장에 오랜만에 왔어요. 예프룬 농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를 자주 못 오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마음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이 안 전경을 보실래요? 예쁜 농장이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이주를 하였답니다. 정말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장소도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정말 구석구석 볼거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구경 좀 하면서,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달려오는 이유가 있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제련늄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유럽 제련늄. 아, 그래서 유럽 제련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아이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예프룬에 달려왔답니다. 한번 예쁜 유럽 제련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함께 구경해 볼까요? 아, 정말 예쁜, 요건 또 꽃길이 이렇게 예쁘게 있네요. 이렇게 생긴 꽃길인도 있고요. 유럽 제련늄이 어디 있을까요? 와, 진짜 예쁘다. 이것도 유럽 제련늄이래요. 정말 그냥 저는 제련늄이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꽃 예쁘죠? 어머, 얘 이름이 아이비 제련늄이래요. 그래서 왜 아이비 제련늄이라고 여쭤봤더니,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있죠? 그 넝쿨처럼 올라가는 수경으로 키우기도 하는 그 아이비 있잖아요. 그 아이비 잎을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비 제라늄이라고 합니다. 어쩜 이런 색깔이 날 수가 있어요. 꽃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도 저 이거 제라늄 이거 보자마자 반했답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 아이 이름은 아이비 제련늄. 근데 요거는 아이비처럼 이렇게 또 넝쿨식으로 자란다고 하네요. 일반 제련늄들은 그냥 쭉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 얘는 넝쿨처럼 자라가는 아이비 제련늄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와, 환상적이야. 정말 저 제련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제련늄에 또 앵초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또 제련늄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예뻐서. 진짜 예쁘죠? 너무 좋다. 예뻐. 그리고 요거, 요것도 유럽 제련늄이에요. 요거는 어때요? 노랗죠? 입장이 이렇게 노란색. 그래서 이름이 골드 애니버셜이에요. 골드 애니버셜이.
요거는 잎이 이렇게 금색이고, 또 꽃도 요렇게, 요렇게 꽃이 핍니다. 요게 골드 애니버셜이 꽃입니다. 정말 예쁘죠? 이게, 하이트리니, 로즈보더보다 꽃 모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진짜 요 나름대로 정말 매력있고, 색깔 보세요, 색깔. 아, 그리고 여기에도, 또, 이, 뭐지? 애니버셜리의 변종이 또 있습니다. 변이종. 요거 보세요, 꽃. 꽃에 이렇게, 점점점점, 예, 깨순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여기에, 변이종이, 애니버셜리의 변이종인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깨순이.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애니버셜 깨순이라고 합니다. 골드 애니버셜이 깨순이. 깨순이. 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요런 색깔도 있습니다. 요렇게 핑크. 요것도 아까 그 깨순이의 변이종. 요것도 깨순이의 변이종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골드 애니버셜이 깨순이 핑크색입니다. 요 아이들은 굉장히 크네요. 이렇게 골드 애니버셜이는 꽃이 다른 제련음보다 꽃이 굉장히 잘 핀대요. 꽃도 잘 피우고 요거는 또 다른 제련음보다 키우기도 아주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사장님이랑 키우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 또 다른 제련음 한번 볼까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는 캐러멜 레드라고 하는 유럽 제련음이에요. 요거는 아까 골드도 있었지만 요건 또 이렇게 이런 조금 갈색빛이 나죠. 요 아이는 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요 갈색 잎이 더 진하다고 합니다. 더 진해져서 또 그 나름대로의 그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아이는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이렇게 어린 것만 있는데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죠. 요 꽃은 어떻게 생겼냐면 골드 애니버셜리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꽃이 요거랑 거의 비슷하대요.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직 여기 꽃은 핀 게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잎만 보더라도 잎장만 이렇게 보더라도 요 나름대로 꽃이 없어도 아주 매력 있는 캐러멜 레드 유럽 제련음입니다. 이제 사장님과 어떻게 키워야지 잘 키우는지, 꽃도 잘 피우고, 쉽게 키울 수 있는지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프르님입니다. 소박한 다육맘님이요. 저희 가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럽 제라늄 설명 드리려고 해요. 예쁜 꽃 많이 찍으셔서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맨날 영상 키우는 법도 올려야 되는데 너무 바쁜데 또 이렇게 오셔서 저희 가게 찍어주셔서 제가 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맨날 예뻐요. 너무 잘 나가요. 맨날 품절이에요. 하는 로즈보드 화이트링인데, 농장에서 또 전격적으로 저희한테만 밀어주셔갖고, 지금 계속 지금 입고가 되거든요.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얀 테두리가 있죠? 로즈보드 화이트링. 그리고 얘는 로즈보드, 애플 블러썸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농장 주인님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얘가. 그런데 이게 변이종이 이렇게 하얀 테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삽목을 해서 키운 게 바로 이렇게 화이트링인데요. 두 가지를 보면 똑같아요. 입 모양도 똑같고 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중요한 건 꽃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어때요? 조금 더 화려해요. 이렇게 끝에 분홍색이 거의 빨간색이 될 만큼 화려하고요. 얘는 그보다는 조금 색깔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꽃을 예쁜 걸 보시려면 애플 블로썸이에요.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너무 잘 나가니까 또 키우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얘는 골든
애니버셜이에요. 골드, 노란색 잎이 나죠. 너무 예뻐요. 예. 잎맥도 되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요래서는 골드 애니버셜이라고 하죠. 예, 꽃은 지금 얘는요 깨순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에도 올렸는데 요 깨순이가 색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아요. 예, 요 깨순이도 진짜 예, 진짜 귀하디 귀하네인데 이번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요 깨순이 거 보여드릴게요. 예뻐요 아주. 예, 공모양으로 꽃이 피고요. 그리고 얘는 아이비 제라늄이에요. 우리 아이비 제라늄은요 꼭 아이비 같아요. 잎도 어때요? 아이비 모양이죠? 근데 약간 덩굴성이에요. 예, 그래서 나무처럼 자라지는 않고요. 또 나는 그게 싫어. 그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제라늄 중에 얘가 제일 꽃이 많이 펴요. 그래서 일반 이렇게 다른 제라늄에 비해서 한 4배, 3배 정도는 꽃이 더 잘 피니까 꽃 보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꽃몽우리가 막 여기도 꽃이 너무 잘 펴요. 그래서 보시면 꽃몽우리가 여기 여기 저기 쏙쏙 나오는 우리 아이비 제라늄 꽃도 정말 예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제 저희 가게에 있는 제라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 유럽 제라늄이 키우기가 더 까다로워요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제라늄은 다 키우는 방법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유럽 제라늄 중에 키우기 쉬운 게 골든 애니버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얘는 여름에 조금 그래도 더 강하고요. 꽃이 되게 잘 피는 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뭐 제라늄은 각각마다 노하우는 다 많으세요. 그런데 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은 뭐 여러 가지 넣어서 심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사나 뭐 녹소토 야생화 흙에다 심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좋아요. 언제 좋냐? 여름에 좋아요. 여름이 제일 어렵잖아요. 여름을 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럴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예, 야생화토나 뭐 다육토 흙에다 심는 경우도 좋아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꽃이 잘 안 피워요. 그리고 꽃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잎도 대단히 작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우리 제라늄을 우리는 꽃을 보려고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라늄은 어디에 심냐? 이 농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농장은 정말 계단위로 키워요. 그런데 상토에다 심었어요. 그럼 상토 안 좋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키워보니까 상토에다 심었을 때 꽃이 제일 잘 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토에 심으면 되고 분갈이는 자주 할 필요 없어요. 얘네는 뿌리가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심는데 바깥으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불편할 때 해주시면 좋은데 보통 뭐 2년 3년에 한 번씩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예, 그래서 상토 예, 저희는 코코 신기토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상토 중에 조금 비싸거든요.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되세요. 코코 신기토에서 심으면 얘는 흙이요. 진짜 부드러워요. 코코넛 열매로 만든 거거든요. 이 흙은 어떠냐면 뿌리가 잘 내리고요. 꽃 피우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안 내리는 아이들은 뿌리를 잘 내리게 해야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토에다가 심으면 가장 좋은데 유의할 게 있어요. 화분을 크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상토에다 심었는데 굉장히 큰 흙에다 화분에다 심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름에 다 물러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지금 15cm 화분이거든요. 요 정도 화분이고 요 정도보다 조금 큰 데다 심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얘네들은 화분을 크게 심으면 자기가 이 흙을 다 채우려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는 뿌리를 많이 넓히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위로 꽃이 전혀 피지를 않아요. 그래서 화분은 최대한 작게 심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어때? 아유, 할 일도 없는데 꽃이나 피워야지 하고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화분에 심지 말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상토에 심을 때가 제일 좋고요. 여름을 나는 게 어려워요. 선풍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제라늄에게는 선풍기를 정말 계속 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름에 물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물을
가을서부터 뭐 겨울 해가 잘 드는 겨울이나 봄에는 흙이 마르면 주시면 돼요. 흠뻑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조금 물마름을 조금 축인다 할 정도로 가장자리에 조금씩 주는데, 오히려 여름에는 해가 잘 된다면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주 조금씩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선풍기 바람을 계속 쐬주니까 정말 튼튼하게 잘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마다 다 노하우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키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도 또 많이 키워봤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유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양제 중요해요. 이 아이는 여름을 빼고 나머지는 계속 꽃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영양제 주셔야 돼요. 그런데 꽃도 안 피고 애들이 비실비실해. 그렇다면 그 영양제에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영양제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영양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키우는 법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다육맘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